청평, 예. 청평. 우와. 자기들 거 그 챙겨와 가는 게. 그 짐도 가져간다고? 애들 엄청 좋아하죠. 네, 재밌겠다. 장난감이요? 아, 너무 좋아. 장난감 말고 물놀이 할 거 있잖아. 물놀이 할 거? 어뢰하고. 어디 있는데? 어디 뭐 갖고 싶은 거? 어디 있는데요? 놀이방에 가 찾아봐. 애들이 쌍둥이여서 그냥. 너무 귀여워요. 만화 같아요. 어, 어디요? 어딘데요? 아, 나는 뭘 넣지? 어? 나는 뭘 넣지? 자기 거 챙겨. 자기 뭐 수영복하고. 나는 여보가 그러면 나머지 챙겨줘. 뭐야, 자기가 다 챙길 것처럼 큰 소리를 봐. 나 가져가자. 야, 내가 줄게. 야, 애들이 지가 지 짐들을 다 챙기네. 우와. 쌍둥이들이 언제부턴가 저렇게 지들이 싸려고 하더라고요. 비키세요. 자동차가 지나갑니다. 비키세요. 자동차가 지나갑니다. 야, 이거 왜 이거밖에 없니? 뭐가요? 이거? 어, 네 개예요? 어. 여기. 왜 어렸을 때 자꾸 시키는 게 좋아요? 근데 그 가져가야 될 짐만 가져가야 되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관계가 없는 짐을 갖고 가져가려고 하니까. 그래요. 이거를 가져가려고? 네. 가방을? 여기 큰 가방에다 그냥 넣어가지고 가자. 싫어.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건데? 이거 뭐. 이것도 들고 가고 이것도 끌고 가? 자기 거 자기가 끌고 가면 좋지. 어, 이거 갖다 어차피 나중에 챙기기는 내가 챙겨야 되는데 다. 엄마는 또 일을 두 번 해야 되니까. 맞아요.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, 그냥. 정리하는 것도. 우와. 좋은 자세네, 우리 아들이. 말은 그렇게 하지. 결국은 누가 하고 있어, 나중에. 내가 다 챙기고 있지. 그래, 맞아. 내 건 내가 챙길 거예요. 야, 어머. 내가 진짜 잘한다. 믿어봅시다. 이럴 때는 믿는 게 낫지. 그러니까. 네. 믿는 게 낫지. 믿어봐야지. 보고 챙기라 그러면은 안 가져가도 될 것들을 다 막 들고 가고 하니까. 그건 그래, 정말 그래.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. 너 이걸 가져간다고? 거봐, 이거 가져가야 될 일이야, 물놀이 할 때. 뭔데? 가서 이제 저거 갖고 놀고 싶은 거야, 이거. 공부해야지. 공부하려고 하나 보죠, 예. 저 봐봐. 그래, 물총, 어뢰, 자기 물안경. 다 잘 챙겼네. 야, 그럼 네 수영복도 거기 넣어라, 그럼. 어, 그래, 좋아. 여기도 한 대다가 넣어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이런 게 다 자기 거 챙기는 이게 교육인 거야. 맞아요. 결국은 내가 챙겨야 될 짐이, 생각해야 될 내가 짐이 내가 많아지니까 그렇지. 그래, 맞아. 조금 이렇게 귀찮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자, 힘이 드니 그런 거 같아. 자, 참고. 자. 야. 일단 나 자동차 타고 일단 가야겠다. 우와. 우와, 신난다. 난 이거 넣으면 되나, 여보? 계속 물어봐. 계속 물어봐. 자기가 챙겨, 스스로. 스스로 알아서 나한테 검찰을 맞지 말고. 갖고 가? 그냥 짐 싸는 거는 자기 건 자기가 싸면 되지. 아빠는 일생을 아빠가 싸잖아, 그지? 엄마가 한 번도 안 싸줬어. 아니, 근데 저기, 태진아 씨 얘기를 들어보면 저기, 우리 저기, 그 옥경이 형수님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. 아, 근데. 어떻게 되는 거야, 이웃 씨? 아니, 무슨. 안능이. 아, 근데 빨리.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, 그럼? 아니, 어쩌다 집에서 쉴 때 내가 빨래 한다고 그랬지. 여보, 그냥 내가 집에서 쉴 때 빨래 한다고 그랬지. 맨날 빨래 한다고 그랬어요. 왜 이럴 줄 알았어요. 오해가 풀리기 바라겠어요.